충성 전행 기술사 김장복입니다. 자, 오늘은 그 20년이 훨씬 넘은 스마트 벤츠가 시동이 안 걸려서 우리 또 그 제 잘 아는 지인분이 여수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또 그 끄고 오셨네. 차에다 또 2톤 트럭에 싣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내려갔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전에 그 자동차 전기 그 선간전압에 대해서 한번씩 찍어봤죠. 근데 이 차가 지금 스타트가 됐다가 점프를 해서 하면은 어쩔 때는 됐다가 또 어쩔 때는 안 됐다가 또 주행하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스타트가 안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또 먼 거리를 또 단축해서 이렇게 오셨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또 이 스타트 모터 쪽에 이쪽에를 또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살짝 점검은 다 해놨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왜냐면 스타트 릴레이를 개조를 했고 오시긴 오셨어요.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전기를 우리가 멀티에서 찍어볼 때는 온다. 또 우리가 파워텍으로 찍어보면 전기가 분명히 오긴 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참고하시라고 한 번 더 영상을 더 돌려봅니다. 자, 그러면 현상이 어쩐가 지금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키 스마트 벤츠 한번 키를 온 시켰어요. 빨간불 들어오죠? 네, 들어옵니다. 그러면 스타트 버튼 눌러볼게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예. 자, 릴레이 튀는 소리만 약간씩 들리는데 주위가 시끄러우니까 지금 안 들리네요. 자, 그러면 스타트 모터 릴레이를 또 뒤쪽을 자, 여기가 지금 스타트 릴레이인데, 자, 기존에 지금 이 스타트 릴레이가 지금 껴져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상시 전원, 여기가 스타트 모터 비단자 쪽으로 가는 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릴레이 작동 전원, 릴레이 접지 전원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릴레이는 이상이 없습니다. 릴레이 없는데, 자, 이 부분에 전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전기 들어오죠? 자, 넣어볼게요. 스타트만 돌아가죠? 자,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자, 한번 꽂아놓고. 그러면 상시전원 한번 봅시다. 상시전원. 상시전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상시전원인 이 배선에서 전기가 오는가? 우리가 파워텍으로 한번 찍어보죠. 전기 옵니다. 그렇죠? 전기 오면 분명하게 스타트가 이루어져야 정상인데 스타트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멀티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전압이 몇 볼트 나올까? 12.7V 나오죠? 12.7V. 자, 12.7V 나왔습니다. 12.69. 자, 그러면 다시 파워텍으로 전기를 넣어볼게요. 전기 오죠? 이렇게 전압은 나오는데 전류가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실험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바로 선간전압이 걸려서 그래요. 어느 부분이 이제 차가 하도 노후가 돼서 어떤 커넥터의 접촉 불량이랄지 또는 그 배선 내부가 부식이 돼서 이렇게 전류가 안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특수 장비
자, 꼬마 전구를 가지고 그 실내등 전구 있죠? 예, 와트수가 약한 5와트 정도 됩니다. 그럼 5와트 전구를 얘가 밝힐 수 있을까? 자, 테스트 해볼게요. 자, 꽂이고. 빨간색 여기 있구나. 자, 이걸 접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5와트 전구가 되니까 빨갈 정도. 예, 저 사투르 삐 가네요. 전구 불이. 그러면 이게 지금 상간 전압이 걸려서 전압은 12.7V가 나오지만 전류량이 매우 흐르는 양이 적단 얘기요. 그래서 우리 전기사님들이 여기에 많이 속아버립니다.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간 전압이 이건 완전히 지금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서 전압은 나오는데 전류가 안 나온다. 그럼 이렇게 전구를 한번 대봐야 돼요. 자, 그러면 헤드라이트 전구 약간 55와트 정도 전구를 한번 대볼게요. 자, 이게 헤드라이트 전구입니다. 전구를 한번 대서 얘는 과연 전류를 소모할까? 자, 소모할까? 할까? 아, 이거는 야외 전구를 밝힐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결국은 어쨌습니까, 여러분? 스타트 모터, 마그네트 스위치를 잡아당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이쪽에다가 지금 스타트 모터 비단자 쪽이에요. 이쪽에다 전구를 연결을 했어요. 자, 파워텍으로 전기를 넣으면 헤드라이트 전구 밝아지죠. 이러면 이그 스타트 여기서 릴레이에서부터 스타트 모터 비단자로 가는 배선은 선간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리고 전기가 배선이 아주 양호하다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 이렇게 전기를 줬을 때 전구불이 아주 밝게 이렇게 밝았다. 밝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릴레이에서부터 출발한 스타트 모터 비단자 선은 매우 양호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릴레이 작동 전원은 정상이고, 자, 릴레이의 지금 현재 전원 공급 장치인 상시 전원이 여기 항상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얘가 플러스 불은 분명히 들어오고, 또 멀티로 찍어서 측정을 해도, 멀티로 찍어서 측정을 해도, 자, 멀티로 측정을 하면 정확하게 12.7V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전압은 나와도 소모되는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 배선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순합니다. 배터리에서 여기까지 오는 지금 현재 그 비단자가 배선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지금 사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마트 벤치는 여기까지 오는데 배선이 어떤 커넥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중간에 어떤 배선이 릴레이 박스에서나 연결됐을 때 그런 데서 지금 접촉 불량이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그 배선 하나 배터리 플러스에서 직접 따와서 여기다 연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벤츠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어느 배선 하나가 지금, 선간 전압이 강하게 걸려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지금 선을 하나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실험 도중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을 일단 해 놨어요. 하고, 이것을 저쪽으로 끌고 가서 릴레이에 연결을 해서 스타트가 잘 되는가 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시 전원에다가 전기선을 하나 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커넥터를 한번 끼워보죠. 자, 스타트 릴레이에다, 연결을 해서 꽂았습니다. 과연 스타트가
제대로 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보죠. 자,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키 넣고 브레이크 잡고. 아, 거기네. 한번 더 꺼볼까요? 아, 이걸로 꺼야지. 다시 켜볼게요. 아, 스타트 모터 정말 시원하게 돕니다. 아, 오늘의 교훈적 적용은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멀티태스터기나 파워텍으로 전기가 온다고 해서 플러스 전류가 온다고 해서 어떤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진짜 전류가 오는가? 전압은 나오는데 전류가 안 나온 경우면 이런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선간 전압을 그 배터리하고 사이가 멀어서 측정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 약 한 55와트 짜리 헤드라이트 전구를 가지고 밝기를 검사를 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전구를 가지고 점검을 해도 별탈 없어요. 예, 특히 그 지금 MDPS 쪽에가 이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배선 커넥터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전압이 나온다고 해서 플러스 전압이 나온다고 해서 시스템이 작동하네. 어떤 우리 후배님들이 형님 전기는 나오는데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진짜? 그렇게 물어보면 예 그래요. 그러면 진짜로 나오는가 헤드라이트 전구를 한번 대어봐라. 예, 선간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봐라. 예,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개선도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꼭 그 이런 경우에는 또 서울서역까지 내려오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